경영은 좀 제가 약간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 제 강의 들으신 분은 없을 것 같고 제가 코로나 전에 1학년 학생들 수업을 했었거든요. 이과에는 제가 무슨 소리지? 이과에는 제가 애정이 난다릅니다. 오늘 뭐 요즘 뭐 있어? 미식권가 맛있는 거 뭐 영덕에 되게 먹어봤는 거 같지? 그런 어? 오! 야! 오! 제가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응원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보답을 하고 싶었는데 바로 찾아뵐 수 있는 곳이 모교여가지고 와. 멋지다 이정훈! 저희 뭐 탑세븐 모두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또 진선미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정말 감사합니다. 멋져요! 네. 몇 학번이죠? 08 학번이구나. 네. 몇 학번인 줄 알아요 지금? 몇 학번 있어요? 1, 1학년들? 2, 3학번이야. 지금 그럼 과가? 호텔 경 저희 때는 학부여가지고 그래서 호텔 관광 학부여서 뭐 호텔 관광 외식 다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특출나게 하나 할 줄 아는 게 좀 없었습니다. 다 조금씩 배워가지고. 기숙사도 했었고 주말에는 항상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제철에서 아르바이트를 안하고 이제 본가에서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금요일날은 수업 끝나고 가서 토요일 아르바이트 하고 다시 일요일 저녁에 오거나 월요일 아침에 오거나 이랬었습니다. 저는 그 지금 용두학사가 있나요? 없어졌어요? 제 집에 없어졌어요. 그때 저희가 4인실을 썼었거든요. 용두학사 네. 이름이 바뀌었을 걸 수도 있어요. 건물이 새로 있어요. 저 이름이 바뀐 거지. 아 그래요? 네. 리모델링 하면서. 아 리모델링 했어요? 네. 저희 때도 굉장히 좋았지만 리모델링 굉장히 좋았는데요. 아. 대학교 나오시면서 가장 좋아했던 교수님이었지. 아. 오. 저는 교수님 뭐 모두 다. 존경하고 좋아했지만 총장님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때는 총장이 제가 아니었는데. 야 그래도 한번 총장님은 영원한 똑같은 총장님이십니다. 무슨 아 그냥 제가 미스터트롯 1을 도전했고 그때는 어머니랑 장사할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뭐랄까 가수 준비가 많이 안 돼 있었고. 경연 준비도 안 돼 있었어요. 경연 하루 전날에도 장사를 하고 갔던 터라 그래가지고 이번 추 때는 폐업을 하고 정말 올인을 해가지고 결승만 가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믿기지 않게 이런 우승이라는 큰 진이라는 상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좋았고 자체가 꼭 재질이 좋았는데 네, 이 무게를 좀 저희 탑세분들 아시죠? 네, 탑세분들과 함께 많은 노래를 이제 좀 보답해드리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누나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저기 5억 상금 어떻게 유용하세요? 5억! 궁금합니다. 예예. 예. 일단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그런 집 해드리고 남은 금액은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저
저 혹시 예. 혹시 저희 학교 가을 축제 때 와주실 수 있나요? 와. 바로 이어서 총장님께 저희가 올 수 있을까요? 와주시면 영광입니다. 아, 오겠습니다. 아세요? 아, 알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그 음원 한 번씩 들어주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있으신? 4월에도 오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4월에도요? 4월에 올 계획이 있을까요, 총장님? 축제는 저희 5월에 체육대회라서요. 5월에 체육대회. 네. 그러니까 5월 체육대회 가을 축제 때 이렇게 한 번씩 와주시면 너무 좋죠. 오겠습니다.